안녕하세요, 신뽕입니다. 오늘 제가 가는 곳은요, 제 주변에 아는 형님 중에 조미료 들어간 음식은 전혀 안 드시는 형님이 계시는데 본인 입에는 이 집이 1등이다, 이 집은 반드시 가봐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천연 조미료만 써서 푹 끓인 육수에 만든 젠치국수.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미남 미녀 확실합니다. 꼭 좀 눌러주세요. 자, 그럼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아, 배고파. 조미료 들어가야지 맛있는데. 원래 천연 재료만 써서 2시간 동안 푹 끓인, 어떤 맛인지 궁금하다. 맛있어야 될 텐데. MSG 들어간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천연 재료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다르죠. 근데 요즘 밖에서 외식하시면 MSG 안 들어간 집은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. 무조건 나쁘다 할 수는 없잖아요. 맛없는 걸 먹을 수는 없잖아.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. 오늘 여기 가보라고 소개해 주신 형님은 조미료 들어간 음식 자체를 안 드십니다. 그래서 조미료 안 들어간 식당만 찾아다니시는 분이거든요. 그래서 무조건 가보라고, 여기가 자기 입에는 1등이라고 이야기 듣자마자 바로 왔어요. 가게 내부는 제가 앉은 이런 테이블 한 개 있고 나머지는 벽 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. 원래는 3,000원이었다 하시던데 뭐 5,000원 받아도 6,000원 받아도 나는 이 집 간다 그러면서 가보라 하시더라고. 따로 뭐 곱빼기 같은 건 없고 주문하실 때 많이 달라고 하시면 많이 주신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네. 국물을 이렇게 따로 육수가 나옵니다. 먹어볼게요. 초절정 진하기다. 진짜 진하다. 근데 그 비린내는 안 납니다. 제가 원래는 저 김해공항에 있는데 대동 할매국수 거기도 엄청 진하거든요. 그리고 양은 지금 뭐 이렇게 보이지만 처음에 주문하실 때 많이 달라고 하시면 된대요. 그 다음에 고기가 올려져 있네. 이봐, 고기 봐. 고기도 들어있어. 이 소스가 이런 스타일이에요. 좀 초장하고 달라요. 특이해. 이 집만의 스타일이 확실히 있네요. 일단 냄새 맡았을 때는 아주 맛있는 횟집의 초장 냄새 같은. 다르네. 면 탱글탱글하네. 국물이 여기 있는 것보다 이 원액 자체가 훨씬 더 진해요. 약간 좀 짜. 굉장히 진해. 일단 조미료를 안 쓰는 천연 조미료를 쓰는 걸 드시면 소화가 잘 된다 하잖아요. 맛있다. 달라요. 깊이도 다르고. 잔치국수 국물인데 맑고 고운 소리처럼. 네, 그런 느낌? 진짜 맛있어요. 와,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. 이 집 1등이다. 적절히 매콤하면서. 끝이다, 끝. 굉장히 양념이 진해요.
사실 비빔국수도 천연재료만 써요. 아, 육수만 그걸로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이 육수는 완전 100% 천연재료고 나머지 여기는 이제 조미료를 쓰신대. 비빔국수는 육수를 천연재료로 하시는 거고. 그걸 뭐라 해야 되지? 정말 진해요. 진하고 유자 같은 맛도 좀 나고. 맛있다, 맛있다. 고기도 씹혀요. 기가 막히네, 이거. 좋다. 국물 더 받았어요. 김치도 셀프네, 셀프. 고추는 청양하고, 안 매운 거하고, 골라서 담아 오실 수 있어요. 야, 맛있어요. 잔치국수 한 그릇 먹었을 때 느끼는 배가 찬 포만감 이외에 이 국물이 주는 만족감이 굉장히 좋아요. 그 다음에 국물하고도 잘 어울리고 맛있는데 이건 아주 유사한 맛들의 경험이 많잖아요. 비슷한 맛. 근데 더 좋은 국물이라는 게 느껴지는 그 정도라면 얘도 비슷한 맛은 많은데 이거는 진짜 없는 맛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말 신선하고 양념 자체가 고기 의외로 맛이 피는데 보면 이게 다 고기예요. 고기 고기가 많이 붙어있어. 이 소스만 따로 포장해서 팔았으면 좋겠어. 유자청 같은 게 살짝 씹히네. 아,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. 아, 정말 세상은 넓고 맛있는 집은 많다. 그걸 또 새삼 또 느끼게 해주네요. 항상 말씀드리죠. 사람 입맛은 뭐다? 개인 취향이다.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자매도 입맛은 다르다. 근데 오늘 이 집은 와서 드셔보셨는데 맛없다 하면은 그 맛없다고 하시는 분의 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괜찮은 집이네요. 저는 또 내일 맛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 차칭 대공보대사 심뽕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. 땡큐. 안녕.